나 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속삭였던 거야? 어째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믿을 수 없어. 네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여보세요? 아, 미호야, 잘 지냈어? 사장님, 제가 집에 있을 땐 전화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애 아빠와 애들이 알면 어쩌려고. 아, 미안 미안. 너무 기쁜 소식이라 마음이 들떠버려서. 지금 가족들 없지? 네, 다행히도 없습니다. 이번 신곡이 좀 대박을 쳐서 말이다. 우리가 이번에 서울도 말지? 그것에 초청받았다. 네? 정말요? 그래, 좌석만 무려 5만 7천석. 디코마치가 지하돌이 아닌 공중파에 데뷔하는 거야. 하지만... 미호야, 말 안 해도 네 마음 잘 알아. 네가 애들 보느라 이런 일을 잘 못 끼는 걸 알고 있지만 말이야. 네... 그래도 우리 그룹의 센터잖아. 아는 사람만 아는 지하돌이 아닌 모두가 아는 그룹이 좀 되어보자. 일정은 한 달 뒤쯤으로 잡힐 것 같은데 괜찮지? 너무 좋지만... 너도 멤버들도 모두가 꿈에 그리던 무대잖아. 너도 좋지만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그렇지? 걱정 마, 지금까지 잘 숨겨왔잖아. 너무 걱정 말고 센터에 네가 없는 디코마치는 의미가 없어. 네, 그럼요. 갈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끊는다. 나중에 일정 나오면 또 연락할게. 애들 분유가 벌써 다 떨어지다니. 애가 한 명이랑 두 명은 다르구나.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IYP 엔터 사장이자 매니저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아직 작은 회사지만 이번 아이돌을 만든 후 대형 기획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캐스팅하고 싶은데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길거리 캐스팅이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제가 별소리에 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담미호씨 잠시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대형 회사에서 연습생 시절 아이돌의 꿈을 포기했다는 것도요. 제가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어요. 에? 저는 이번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모아 아이돌 그룹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름은 디코마치입니다. 네? 중고등학생? 제가 이렇게 어려 보여도 저 애들 엄마예요. 그건 제가 데뷔하면 팬들을 속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미호 씨의 재능이 아까워서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제가 데뷔를 한다면 모든 게 거짓말일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거짓말은 최고의 사랑이죠. 애초부터 아이돌이란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우상입니다. 에?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팬들에게 애들 엄마인 것도 속인 채 서울돔에서 무대를 하다니. 나 괜찮은 걸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도 난 충분히 속일 수 있어. 거짓말은 최고의 사랑이니까. 그리고 내 꿈이었던 서울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일단 밀린 집안일부터 빨리 하고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기 전에 연습실에 가서 맹연습이다. 누가 날 아줌마로 보겠어. 누가 봐도 고등학생 아이돌이잖아?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오늘 학교가 늦게 끝나서. 이호짱은 고등학생이 진학하더니 엄청 바쁘구나. 어, 맞다. 너네들도 매니저님한테 다 들었지? 우리가 서울동 무대에 선다니 정말 설레. 나도 들었지. 오늘부터 우리 맹 연습이야. 널널해지. 화이팅. 화이터. 네. 도로도로도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동선이 겹치니까 메이짱이 이쪽으로 와서 안무를 쳐볼까? 자, 여기 미호 물. 고마워. 너 같은 재능 있는 아이가 같은 팀이라서 너무 든든해. 아니야, 아리짱. 너가 난 디코마치라서 오히려 더 든든한걸. 우리 팀한테도 내가 애들 엄마인걸라면 모두들 충격받겠지. 하지만 너네들이랑 같이 함께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애들아 미안.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오늘 부모님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 정말? 알았어, 내일 봐. 내일 봐? 응. 자유나라. 지구슈, 믿을 수 없어.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할 거야. 얘들아, 맛있게 먹어.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콘서트 보러 가요. 다음 달 콘서트라면 설마 아니겠지? 엄마,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야. 그래서 누구 콘서트 가는 건데? 호시노 미호야. 이번에 갑자기 떡상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빠한테 졸랐어요. 호시노 미호? 아, 에이, 애들이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거야. 뭐 그래도 노래는 좋더만. 근데 그 호시노 미호였나? 그 사람 있잖아, 당신이랑 이름도 비슷하고 너보랑 목소리가 되게 닮았어. 그치 얘들아? 에이 아빠, 그건 아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콩깍지씨여서 엄마가 그 아이들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빠, 말로 좀 해요. 호시노 미호는 궁극의 아이돌인데 엄마 뱃살에는 오겹살이 있다고요. 엄마는 궁극의 아이돌이 아니라 궁극의 경육점 아니에요? 야, 당근 꼭꼭 씹어 먹어. 아, 여보도 같이 갈 거지? 그날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못 가요. 여보, 아직 다음 달 며칠인지 말 안 했는데? 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 길 갈 때마다 그 공연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서 봤죠. 서울돔인가 뭔가 뭐 그 맞죠? 오, 잘 알고 있네. 아, 워낙 유명한 무대잖아요. 그나저나 여보, 무슨 일? 그냥 별일 아니고. 아이, 옆집 아줌마가 백화점 세일한다고 했는데, 아, 벌써부터 난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거기 가시겠죠 뭐. 그거 맞아. 망했네. 내 공연에 온다는 거잖아. 어쨌든 알겠어. 응? 너 사람 누구야? 야! 너 당신 누구야! 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창문에 들여다봤다니까? 기분 나쁘네.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이겠죠. 비도 오는데 들어가요, 여보. 지키지마! 흥미, 재질이었어. 내만의 제게미우쩡해! 둘 달린 엄마였다니. 절대, 절대 웃어 못해! 웃어! 웃어! 웃어, 댄스! 거짓말쟁이! 아이스테르. 와타시모. 팬미팅 때 내 손을 잡아주면 나한테 사랑한다고? 나 거짓말이었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저 남자잖아. 저 사람과 사랑을 속삭였잖아. 애둘까지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한테 사랑한 너무나 대가 뭔데. 절대 절대 웃어 못해.